맥스 파일을 열 때마다 백업 파일이 생성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텍스트 문서를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에 있는 내용에는 이렇게 써주시고, 이거는 제가 정보란에 써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거를 그대로 저장을 해서 텍스트 문서 이름을 이렇게 써주시면 MS 파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 폴더에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파일을 열 때마다 백업 파일이 생성되는 게 없어져요. 그 다음에 맥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이렇게 트랙바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정보란에 써놓은 것을 이 왼쪽 하단 핑크색에다가 그대로 입력을 해서 엔터를 눌러주시면 생기고요. 그리고 간혹 가닥도 타임 슬라이더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똑같이 내용물만 다르게 요거를 써서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타임 슬라이더가 생깁니다. 그 다음으로는 축이 없어지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눌렀는데 축이 없어요. XYZ 축을 표시에는 축이 없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뷰를 가셔서 Show Transform 기즈모 요거를 체크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간혹가다 이런 식으로 또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화살 표시가 없이 그냥 막대기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뭘 해도 안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양이 안 나오죠. 그럴 때는 Ctrl Shift 누르고 X를 눌러주시면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바이패드를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해서 갖다 댔을 때이 겉에 선이 생기는 경우랑, 그다음에 그 바이패드 뼈들 스켈레톤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이거를 좀 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커스터마이즈에서 설정에 가셔가지고요. 뷰포트를 가셔서 제일 우측 하단에 있는 이 하이라이트를 끄시고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패드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댔는데 클릭을 했는데 이뼈 모양으로 나오는 게 싫다, 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셀렉티드에서 요거 체크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카메라 연출을 작업하다가 간혹가다 아, 이 화면상에서 뷰를 볼수 있게 이런 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좌측 상단에 플러스 우측 클릭 컨피규어 가셔서 세이프 프레임, 그 다음에 여기 12필드 그리드 있죠?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은 몇으로 나눌지는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어플라이 누르면은 오케이. 그리고 나서 Shift F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왼쪽 보면은 이렇게 잘려 있죠? 이거를 좀 크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F10 누르시고 해상도를 조금 키우시면은 저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게 펴집니다.